여러분, 이렇게 머리 연장하고 왔는데요. 8인치로 붙였는데 완전 자연스럽죠? 여기 보면은 이렇게 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? 여기 보면 이렇게 좀 저렴하게 하려면 단백질 팁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더 저렴한 시술이 있는데 그건 금방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다는 후기를 봐가지고 저는 이런 슬림 딱히로 했어요. 두상도 안 커 보이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로 했는데 완전 대만족입니다. 시간을 돈 주고 산 기분인걸? 그러니까 뭔가 머리는 하고 싶은데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약간 고민하고 있었는데 만족스럽습니다. 화블룸 콤부차 플랜트 바이옴 세럼. 이게 피부에 발랐을 때 바로 막 날아가는 그런 수분형 타입은 아니고요. 생각보다 오랫동안 좀 피부 위에 남아서 롤링 해주면서 바르면은 이렇게 피부에 쫀쫀하게 흡수가 됩니다. 특히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비건에 대한 조금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식물성 원료만 사용하는 그런 비건 뷰티 브랜드라고 해서 조금 더 호감이 가더라고요. 이제 피부에 기름기가 없다 보니까 피부 탄력을 되게 잃기 쉬운 게 또 건성 피부의 단점인데 제가 광대가 있다 보니까 여기가 팔자주름이 점점 여기가 조금씩 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탄력에 조금 꽂혀서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 특히 이 허블룸 콤부차 세럼 같은 경우에 저자극 테스트도 완료해서 이런 민감한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해도 되는 제품이라고 했는데 진짜 사용을 해봤을 때 전혀 부담 없이 바르기 되게 너무 좋았고 동시에 이거 하나만으로도 보습 탄력 그리고 이런 피부 결 자체 이렇게 다양한 효과를 하나에 담고 있는 좀 올인원 세럼 같은 느낌이어서 편하게 휘뚤마뚤 바르기도 굉장히 좋습니다. 귀엽죠? 요거 무려 한 2주를 기다려서 드디어 받았어요. 그립톡이랑 세트입니다. 짠! 그리고 러그를 시켰습니다. 아니 쿠팡은 Z 배송인데 아직도 안 왔어요. 구경을 하다가 가격도 합리적인데 컬러도 너무 예뻐가지고 사버렸습니다. 근데 엄청 폭신폭신해요. 대박. 따다다다다. 쇼핑 바구니를 이용하실 때 어린이들을 태우고 이동하시게 되면 이리요. 어떻게 질로 바꿔줄 겁니다. 드디어 조립을. 이거랑 이거 400원 이거 돈 주고 샀었어. 그래서 이거 돈 주고
제출해야 돼요. 너무 귀찮은 거 그래. 뭐야? 누가 그런데 훈련소 벌써 가면... 터졌어. 어. 훈련소 가면 죽음이 되는 입맛 너무 예쁘지 않아? 짱무처 새벽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잠깐 나갈 건데 리듬 미네랄의 이 오일 세럼을 사용을 해줄 거예요. 지금 기초 케어까지 완료된 상태인데 밖에가 오늘 또 굉장히 바람이 좀 많이 분다고 해가지고 이 광대랑교 라인에 조금 광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추가로 기초 케어를 좀 더 해줄 건데요. 지금 사용하는 이 제품도 비건 뷰티 브랜드 이든 미네랄의 오일 세럼이고요. 제가 오일 세럼 하면은 조금 이렇게 피부에 남아가지고 이렇게 끈적끈적거리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안 좋아했었는데 얘는 되게 산뜻한 마무리감이 특징이고 그리고 이렇게 바르고 나면 되게 빠르게 흡수가 됩니다. 그래서 지금처럼 화장하고 나가기 전 기초 케어용으로도 사용하기 되게 좋더라고요. 특히 이런 면적이 넓은 볼이랑 턱 요 부분은 화장을 했을 때 뜨기 정말 쉬운 부위들이어서 그런 부분들 위주로 조금씩 더해서 보습감을 더해줄 거예요.
지금 저처럼 조금 부족한 기초 단계에서 더 보습감을 더해주는 용도로 사용을 해도 되고, 쿠션에다가 살짝 얘를 더해서, 특히 저는 요즘 약간 촉촉한 피부 표현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쿠션에다가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두드려주기도 합니다. 그러면 훨씬 더 이렇게 예쁘게 광채가 돌면서 피부 표현을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요즘처럼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쓰는 저만의 방법이라고 할까요? 아무튼 이렇게 오일 세럼을 더해가지고 쿠션을 두드리면은 그냥 밋밋한 피부가 뭔가 이런 광을 받았을 때 좀 더 글로시하고 더 건강해 보이더라고요. 특히 이게 지성이어도 또 약간 수부지, 약간 복합성인 친구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뭐 특정 부분이 기름기가 많고 특정 부분은 좀 건조한 친구들이 있는데,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기름기가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이렇게 기름기가 좀 없어서 건조한 부분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발라주기 좋으니까, 또 스포이드형 타입이다 보니까 양 조절하기도 쉽고,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하는 부위에만 사용하기 되게 좋더라고요. 약간 세럼과 뭔가 크림만으로 조금 부족하다 싶었던 분들은 이런 오일 타입의 세럼을 또 한번 추가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진짜 이거 쓰고 진짜 엄청 바람이 세게 부는 그런 날에도 하나도 정말 피부가 막 갈라진다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. 이제 나머지 화장을 하고 올게요. 짜잔. 그러고 뭐 일할 게 있어서 좀 일하다가 뭐였지? 아, 공범을 잡았어요. 완전 전쟁.